점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영준님부터 첫 세트 자 점수 받겠습니다. 지금 올려주세요. 점수 5점까지만 받겠습니다. 아, 두 선수 다 드라이브 길이가 쫙쫙 붙어서 파워도 좋고 네. 자, 와 수비 아, 자, 첫 번째 드롭을 살짝 시도해봤는데 다운이 됐습니다. 자, 2대 0 상황입니다. 자, 오 길이 1턴 길이가 굉장히 좋았네요. 유원영 선수 선수가 넷을 요구를 했으면 뭐 심판의 판정이 있었을 네, 것 같은데 네. 네, 그냥 쳤습니다. 네. 네. 아이고 이번에 유정현 선수 길이가 공 길이가 너무 좋게 잘 들어갔네요. 자 서로 지금 1세트라 자 먼저 선점 공격을 했는데 다운이 됐습니다. 자 지금 2대 4 상황입니다. 5점까지만 제가 이벤트 지금 첫 번째 점수 맞추기 하고 있으니까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와 지금 다운이죠. 네 자, 다운이에요. 3대 4 윤영 선수 다시 한 점 잡고 올라섭니다. 아, 이것도 두 선수 다 정말 기본기가 너무 탄탄한 선수들이라 자 지금 끝없는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두 선수가 네네 맞습니다. 아, 네. 자 여기까지 유영윤 11대 9까지 받겠습니다. 유영윤 2시 46분에 올린 유영윤 11대 9까지 받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끝났고 두 번째 세트 또 갈 거니까 여러분 또 준비해 주세요. 아 윤영 선수 자, 아직 유리코트 적응이 조금 덜 됐나요? 그래서 실수가 조금씩 나옵니다. 요번 때 와서 제가 예선전 경기에서 임정현 선수 경기를 봤고 네네. 지금 경기도 보고 있는데 전보다 약간 그 수비 능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자 지금 날아온 공이 저한테로 왔어요. 행운인가요? 자 지금 171명 들어와 계시고요. 저희 오늘 토요일 낮인데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방송한 이후로 처음 보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 김선회사 할 때 200 가까이 들어와서 아, 그래서 네. 자 실시간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좋아요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자 6대 7. 오, 윤영 선수 지금 역전했네요. 와. 자. 지금도 수비 어려운 공이었거든요. 네네. 수비 잘했어요, 윤정현 선수. 두 선수 다 뭐,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 아이고, 이번에는 뒷볼이 니게 맞으면서 바운드가 벽이치 바운드가 났어요. 네, 그래서 임정현 선수가 수비가 좋아져서 저런 샷을 받아내니까 지금 같은 상황도 오는 거거든요. 네네. 네. 유은영 선수는 지금 임정현 선수가 수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쓰지 않고 본인 플레이를 계속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 선수가 수비를 잘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샷을 칠 때 더 잘 쳐야 된다 생각도 들고 위축되고 부담스럽거든요. 네. 네, 그런 거를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유은영 선수 경험이 많은 선수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경기를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 로브로 수비를 올렸는데 라인아웃이 됐어요. 자, 9-8 상황입니다. 자, 공이 빠졌다고 심판님. 네. 네, 이게 인정한 것 같아요. 자, 10-8 상황입니다. 자, 누가 맞췄을까요? 자,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는데, 자, 윤영 선수 한 점씩 한 점씩 또 따라 붙어서, 자, 못 맞추면 어때? 여기서 사람들이 서로 이기는 게 서로 중요한 거지. 자, 예. 자, 10-9 상황입니다. 지금 윤영 선수 발리드롭은 상당히 좋았어요. 사실은 낮게 쳐서 낮게 가지는 않았지만 네. 공이 계속 옆쪽으로 흘러내려가니까 임정현 선수가 공을 계속 쫓아가다가 저거였어요. 11-9로 임정현 선수가 11-9로 임정현 선수가 이겼네요. 첫 세트는. 자, 혹시 자 누가 맞췄나 찾아봅시다. 21분에 빅곰 양영준님부터 시작했거든요. 자, 죄송한데 지금 광고 한번 먼저 갔다가 들어오겠습니다. 네, 지금 심나진 씨가 지금 잠깐 자리를 비워서 네, 대타로 잠깐 앉았습니다. 네, 세컨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네, 윤영 선수 실수로 임정현 선수가 1-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무래도 탑 플레이어들의 게임이니까 긴장이 많이 되겠죠. 네, 네. 사실 뭐 두 선수 다 좀처럼 네. 보편적인 경기에서는 실수를 안 하는 선수들인데 그렇죠. 네, 지금 같은 경우도 또 서로 잘 알고 상대가 강하다는 걸 아니까 네. 아무래도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초반 실수니까 뭐 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날카로운 닉샷, 보스턴 닉샷 들어갔습니다. 네, 두 선수 다 언제든지 저런 좋은 샷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길이 네. 좋아요. 여자 선수가 거의 남자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선수 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면 진짜 조금 느려 보이는데 네. 실제로 이 경기장에서 보는 공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죠. 네. 지금 백핸드 크로스 코트 드라이브도 상당히 강력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렇게 중앙에다가 찬스를 주면 안 됩니다. 중앙에다 찬스를 주게 되면 임정현 선수 파워 있는 샷을 구사하기 때문에 쫓아가기 쉽지 않아요. 네. 아쉽네요. 임정현 선수 찬스 볼이었는데 네, 팀보드를 맞으면서 네, 3-5로 유은영 선수 한 점 따라붙습니다. 네네. 자, 3세트 가야죠. 두 선수 빅게임인데 자, 다들 그렇게 원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유은영 선수 약간 좀 급해 보여요. 자, 스트로크이죠. 네. 자, 다시 한 점 따라갔습니다. 유은영 선수 화이팅. 자, 임정현 선수도 화이팅. 아, 지금 샷 좋았네요. 아, 임정현 선수 수비가 좋아졌어요. 지금 윤영 선수 길이 좋았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또 좋은 샷으로 응수를 하네요. 자. 아, 두 선수 다 잘 칩니다. 네, 지금 와. 네, 일반적인 랠리랑 다르게 지금 제가 두 선수 잘 친다고 표현하는 거는 네네. 사실 여태까지 보여줬던 샷들보다 지금 두 선수가 치고 있는 샷이 굉장히 그 어려워요. 네. 거기에 붙고 있고 파워도 강하고 근데 두 선수 다 그거를 또 맞받아서 좋은 아. 샷으로 하니까 네네. 와, 진짜 두 선수 기량이 놀랍습니다. 네. 자, 윤영 선수가 사실은 좀 걱정했어요. 최근 들어서 종아리 파열이 와서 네네. 운동을 많이 못 해가지고 그때도 네. 저랑 잠깐 얘기할 때 네. 약간 아 지금 임정현 선수 드롭도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사실 윤영 선수 작년에 또 우승자지 않습니까? 네, 사실 아, 두 선수 아, 누가 이기던 간에 멋진 아 지금 로봇 줬어요. 너무 좋습니다. 길이 아 저걸 아, 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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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보편적으로 저런 샷 못 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와, 와 이번에 공격이 참 정말 멋있었어. 임정은 선수 기량이 지난번보다도 더 많이 네, 좋아진 네. 것 같아요. 뒤쪽, 특히 뒤쪽 코너에서 제가 아까도 첫 번째 게임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뒤쪽 코너에서 수비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아, 네. 라켓을 공 뒤쪽으로 부드럽게 넣어서 받아내는 샷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어려운 지금 똑같이 어려운 샷인데 유은영 선수는 부스트를 쳤고 임정현 선수는 조금 전에 와 이번에는 저거를 스트레이트 드라이브로 만들었는데 어. 수비가 되게 좋았어요. 자, 발리 드롭 정확하게 네 이번에는 또 유은영 선수가 네. 네, 제가 임정현 선수만 칭찬하니까 보셨나요? 아, 네 보란 듯이 백핸드 크로스코트 발리 드롭을 성공시키는데 저것도 진짜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 발리 드롭 정말 잘못 넣으면 다운이고 또 잘못 넣으면 역공이 되는 공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자신 있게 잘 쳤어요. 네,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는 이벤트 안 하셨죠? 네, 뭐 제가 뭐 네. 이벤트 안 자,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네. 조금 있다가 첫 번째 이벤트 승자 가져드릴게요. 아, 이거는 좀 안타까운 네, 8-7에서 좋은 찬스를 잡았고 예, 잘 들어갔으면 아마 아, 경기를 좀 쉽게 앞서갈 수 그렇죠. 있었는데 네. 동점을 허용하네요. 유은영 선수 아, 괜찮습니다. 아직 유은영 선수 자 서로 보스 공격을 하는데 그렇죠. 아, 둘 다 빨라요. 네. 아. 자 이번에는 임정현 선수가 실수가 나옵니다. 네, 자. 제가 임정현 선수 지금 뒤쪽 코너에서 어려운 샷을 수비를 잘한다고 칭찬했는데 오히려 지금 포핸드 앞쪽에서는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실수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조금 이제 가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쪽 코너에서는. 자, 두 선수 다 테크닉5 소속 선수입니다. 동호인 스폰 선수고요. 자, 윤영 선수 먼저 10점 가나요? 야, 그렇죠. 결승전이나 다름없는 게임인데 3세트 가야죠. 자. 아, 이제 윤영 선수는 방해가 없었다. 네. 돌아서서 방해가 없던 상황이다. 어패를 했는데 네, 항상 심판 판정은 최종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잘 붙였어요. 포핸드 드라이브가 벽에 붙어서 길이도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칭찬하는 게 두 선수 다 지금 윤영 선수가 못 쳤다기보단 임정현 선수 샷이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근데 맞습니다. 저런 샷을 지금 연속적으로 두 선수가 치고 있는데 그걸 또 받아낸다는 네. 거죠. 맞아요. 네, 그게 지금 두 선수를 칭찬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네, 10대시 이게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게임볼 매치볼 상황인 거죠. 네, 네. 윤영 선수가 이기면 게임볼. 윤정현 선수한테는 매치볼인 상황인 겁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와, 어려운 샷이었어요. 네. 자, 한 번 더 가자. 자, 수비도 좋고 서로 공격도 좋고 아슬아슬합니다. 자, 잘 받았네요. 이것도 진짜 어렵게 네. 받았네요. 와, 이거 스트로크 상황인가요?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인 거죠? 스트로크 상황인가요? 네, 1대1이네요. 아, 스트로크 네. 상황입니다. 1대1 같습니다. 네. 오, 자. 네, 유은영 선수의 이제 이런 경우를 약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임정현 선수와 유은영 선수 7차례 이제 두 선수가 겹쳤는데 심판이 유은영 선수의 정상적인 스윙에 임정현 선수가 걸렸다고 판정이 들어서 스트로크를 판정한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우리 1세트 점수 맞추기 맞추신 분 있었나요? 자, 1세트가 몇 대 몇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1세트가 몇 대 몇이었나요? 심판님, 1세트가 몇 대 몇이었나요? 11대 9였네요. 11대 9, 임정현 선수가 이겼거든요. 네, 이번에는 10대 11. 네. 자, 첫 번째 세트에 제가 아까 테크니파이브 드린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세트 맞추신 분, 자, 가보겠습니다. 자, 11대 9 임정현 승이 누가 계신가요? 11대 9 임정현 승, 11대 9, 가원아 씨님. 또, 11대 9 임정현 서기정님. 아, 서기정 언니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또 11대 유영윤까지인데 요 앞에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자, 그 다른 분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분 말고 다른 분이 또 있으신가요? 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누구 양영준 맞췄어? 자, 신맹종님, 종님, 양영준님, 자, 김진호님. 자, 이거 지금 3세트 가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를 지금 할 수 없어요. 지금 긴박한 상황이라 3세트 끝나고 제가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다섯 분 중에. 자, 한 번 더 갑니다. 3세트 누가 이기는지 지금부터 시작! 땡! 자, 이민아 분님부터 시작합니다. 자, 3세트는 덧놉 장목 양말 드릴게요. 아, 이번에 윤영 선수 공이 벽에 엄청 잘 붙었어요. 네, 네, 컨트롤이 좋아요. 네, 아까도 두 선수 다 칭찬했지만 굉장히 두 선수 다 지금 현재 좋은 그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지금 상황도 되게 좋았죠. 네, 드라이브. 아, 임정현 선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네, 오늘 지금 백핸드 쪽에서 임정현 선수 샷이 좋아요. 뒤쪽, 앞쪽에서 모두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은영 선수도 알고 좀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임정현 선수도 지금 포핸드 쪽에서 실수가 많고, 백핸드 쪽에서 좋은 샷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공 길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나와서 받아낼 수가 죽어버리는 공이어서. 자, 임정현 선수 다시 한 번 더. 자, 좋습니다. 좋았죠? 자, 아, 지금도 수비 좋아요. 와, 두 선수 정말 볼 때마다 너무 멋진 게임입니다. 잘 치고 잘 받고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3점이고요. 5점까지만 받습니다. 받나요? 저는 임정현 선수 또 받는 줄 알았어요.
저 먼 공을 진짜 제가 봤나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짜 자, 수비가 있고. 너무 좋습니다. 자, 앞서가고 있네요. 자, 받았고요. 아, 좋은 샷이네요. 아까 제가 유은영 선수 벽에 백핸드에 잘 붙여서 보냈다고 했는데 이번에 임정현 선수가 또 네, 네. 정확하게 공을 쳐서 사실 진짜 밖에 어려운 공을 치고 있어요. 네, 두 선수가 네, 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한 점 남았는데 5점까지 아, 지금 4대4 지금 샷도 임정현 선수 벽에 너무 잘 붙였어요. 네네. 물론 뭐 윤영 선수가 조금 더 침착했다면 칠 수 있었겠지만 벽에 붙으면서 윤영 선수가 템포를 잡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자, 시원님 뭔지는 모르겠지만 11대10 윤영 선수 뭐예요? 자. 아. 자, 스트로크 상황이네요. 갇혔네요. 네. 지금 윤영 선수 드롭샷이 조금 높았어요. 이성군인까지 11대10 이성군인까지 갑니다. 3세트는 이성군님. 치고 잘 봤네요. 임정현 선수 또 그걸 봤습니다. 와, 야, 대단합니다. 임정현 선수 또 받아낸 공을 또 그렇게 또 길게 네. 잘 뽑았습니다. 받아 올렸어요. 네네. 네. 대단합니다. 정말 멋집니다. 자, 사실 여기 현장에서 보기엔 아 저거 못 받겠다 싶은 공이거든요. 네네. 네. 와, 자 먼저 임정현 선수 6점 한 점 더 앞서갑니다. 사실 이번 때 부담감은 뭐 두 선수 둘 다 부담감이 있겠지만 네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윤영 선수가 좀 더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 경기 김천 경기에서도 개인전에서는 결승전에서 아쉽게 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에 그 와 보면 작년 우승자가 윤영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트로피에 이름이 붙어있죠. 네, 맞습니다. 저 얼마나 가져가고 싶겠습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저희가 큰 트로피는 3회, 네, 우와, 다시 받아야 됩니다. 3회 우승을 해야지 트로피를 드립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선점하고 싶은 마음이 네. 본격 같을 거예요. 그리고 복수도 하고 싶고. 그래서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 다 진짜 멋진 경기를 보여줍니다. 네. 조금 전에도 그랬고 이제 지금도 그렇고 아 길이 좋아요. 아 맞네요. 네. 자 이번에 와 좋은 정말 이번에 샷은 정말 윤영 선수의 특기죠. 네, 크로스 코트 드라이브가 네네. 길이가 엄청 좋아요. 좋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강약이 너무 세서 돌아나오지 않는 네. 공이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임정현 선수 공이 또 좋았습니다. 네, 사실 좋았어요. 네. 자 한 점씩 한 점씩 올라갑니다. 와. 저 어려운 상황에서 허리를 뒤로 젖혀놓고. 크로스코트 발리드롭을 치네요. 야 멋진 경기입니다 진짜. 자 다들 유은영 선수 응원하고 임정현 선수 응원하고 와 다운이죠. 네. 지금 계속 받았는데 이번은 받지 못할 정도만큼 길이가 좋았어요. 네네. 하여튼 박빙의 경기입니다. 먼저 매치볼이 한 걸음 먼저 다가갑니다. 자, 윤영 선수. 일부러 비껴 맞췄는지, 비껴 맞은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덕에 길이가 아주 좋아졌어요. 네. 네. 매치볼 상황입니다. 와, 윤영 선수. 윤영 선수가 복수와 함께 역전승을. 자, 역전승을 하면서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윤영 선수 축하합니다. 네. 아, 진짜 멋있어요. 네. 네. 자, 11대8이네요. 누가 가르치는지 진짜 잘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두 선수 다 너무 경기가 좋았어요. 근데 좀